그러면 제가 가입은 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고액암이 지금 아, 예. 많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고액암이 정확히 어떤 거죠? 아,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고액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암이 이제 거의 이제 모든 암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위들을 고액 치료비암 형태로 해가지고 진단금을 좀더 많이 주는 형태의 암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한 20년간은 전통적으로 이 고액암이 백혈병, 뇌암, 골수암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거는 7대 고액암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에도 식도, 담낭, 담도, 췌장까지도 고액암 범주에 넣어서 고액의 보험금을 주는 상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그 전문가님이 제거 안 범위 범위가 넓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다 그러면 모든 암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험을 몇 개만 있는 암이 아니라 범위가 넓은 어떤 암에 걸려도 다 보장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암에 대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죠. 일반 암이. 예.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부분은 심장. 예. 머리카락, 손톱, 발톱 외에는 모든 신체 부위에 다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장을 든든하게 보장받으려면 일반암의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은데 무려 600여 종이 된대요. 예.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 7대 고액암이라고 해가지고 네, 7가지 암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600여 종과 7가지 암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일반암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지금 현재 준비를 하셨고, 7대, 그러니까 7가지 그 암에 대해서는 또 5천만 원을 추가로 가입을 특약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보험료를 보면은 일반암이 34,000원이고, 고액치료비암이 4,750원이니까, 당연히 저렴하면서 5천만 원 보장받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장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고액치료비암이 특약보험료가 저렴한 게 아니에요. 아.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일반암에 집중을 해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좀 알겠는데요. 예. 그래도 지금 좀 보험료가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게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낸 돈도 있고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런데 시청자님 그러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보통 저희가 상담을 드리다 보면 여태까지 낸 보험료도 있고 지금 이 정도면 5천만 원 받는데 이 정도 내는 거는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집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번 달에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해서 낸 납입한 총 금액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가입하신 이 상품이 전기납의 100세라고 써 있으니까는 감이 잘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10년 단위로 갱신해서 100세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년마다 보험료가 앞으로 오를 거예요. 지금 내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라는 거는 내가 오늘 부담이 없다라는 거지 이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통받을 생각을 안 해보신 거거든요. 나중에 지금 연령대가 아닌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이거보다 4배, 5배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보장을 받아야 될 때가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걸 유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싸게 잘 준비했을 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다가 이 상품 자체가 갱신형이거든요. 그 갱신형이라는 건 여태까지 낸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시청자님께 손해 당하시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